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이집트에서 나오기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구름 속에서 하나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어요. 매일 밤 불로 기둥을 세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갈 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쫓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른 곳은 홍해 앞에였어요. 계속해서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고 돌아서 갈 수도 없었어요. 바로 왕과 군사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고 물가 갈라지게 하여라.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왕의 군대 사막에 막아섰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많은 땅이 바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마른 바닷길을 걸어 건넜어요. 뒤에서는 바로 왕과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다 건너자 모세는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갈라졌던 물병이 허물어져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와 함께 하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왕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 보고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모두 즐거워하며 북을 치고 춤을 주며 하나님께 찬양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라는 제목을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